가끔은 낭만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낭만 있는 삶. 그렇죠. 뭐 어떤 걸 하면 낭만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행 갔을 때 통기타 하나 들고 다 같이 앉아서 노래 한번 부르고 이런 그런 느낌의 낭만. 낭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또 일하는 것에 대한 낭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일하는 거에 대한 낭만이라고요? 네, 낭만이 있나요? 이럴 때? 뭐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낭만이 있기가 좀 힘든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도 음악이 낭만 없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찍어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이런 낭만이 있었지, 중간중간 커피 한잔 하시면서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삶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약간 낭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낭만적으로 사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흔히 또그 우리 뭐 로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뭔가 맞아, 해외여행 가가지고 담배한테 딱 피는 그것도 저는 이제 낭만. 저한테 있어서는 낭만인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저희 이제 규칙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비정규 흡연자가 되기로 하면서 저한테 유일하게 이제 흡연 비정규 흡연자. 그렇죠? 유일하게 흡연을 이제 허락해 주는 조건이 이제 그렇죠. 해외라는 그렇죠. 트리건데. 그래서 이민 가시나요?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아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딱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걸 풀어주는 때 그런 어떤 그렇죠. 뭔가 그 즐거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하는 때 뭔가 약간 평소와는 다른 약간의 그냥 좀 감성적인 어떤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그렇죠. 사소한 낭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뭐 너무너무 빡빡한 일상 속에서 뭐 회사에서 그냥 막 탕비실에서 막 그냥 그 카페인 섭취를 하기 위해서 막 카누 타갖고 막 구겨놓고 이런 거 아, 말고 그치. 뭐라도 하나 타가지고 괜히 옥상이라도 한번 맞아. 가보고 어디라도 그렇죠, 안 그렇죠. 가본 뭐 정원에라도 나가가지고 잠깐 아이, 숨 그렇죠. 돌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늘 돌아가는 빡빡한 루틴 안에서 약간의 낭만이 될수 있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건제 스스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안 해본 것을 계속해서 하자가 저의 약간 좀 일상의 오,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차 위반이라던가 무당인 게 인간아, 아니라 인간아, 죄송합니다. 범법이 아닌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늘 가던 길도 좀 다른 길로 가보고 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했던 거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상적인 낭만 찾기 시작이 아닌가라는 좋은 거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네, 뭐라도 그러니까 런닝을 뛰더라도 다른 데로 좀 가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늘 뛰는 루트 말고 괜히 이쪽 다리로 한번 넘어가 보고 그렇죠, 괜히 그렇죠. 저쪽 동네로 한번 가보고 그러다 소나기 이러면서 오고. 그러다 진짜로 그러다 다리를 건넜는데 맞아. 오야 큰일 났다 너무 큰일 멀리 났다. 왔다 너무 멀리 왔다. 뭐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야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전 낭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일 끝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소주 한잔 탁 하고, 그것도 맞아요. 낭만일 수 네. 있겠고. 네. 그것도 맨날 똑같은 사람이랑 맨날 똑같은 데서 똑같은 아이. 안주에다가 똑같은 얘기해서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장소도 좀 바꾸고 아이템도 좀 바꾸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달라졌을 때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낭만들이 삶에 약간 뭐랄까 활력소가 활력소를 되고 주지 않나. 네. 그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된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일상적인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무언가 낭만이라는 포인트로 새로운 걸 했을 때 그게 하나의 그렇죠. 기억 포인트가 돼가지고 내그 행복했던 그런 그렇죠. 이 기억의 저장 용량을 채워주는 아, 그런 맞아요. 이벤트가 되니까 약간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사소한 것밖에 못 해요, 제가. 뭐 대단한 걸할큰건 수가 못해. 없어. 맞아. 이 정말 이 빡센 일상 아. 속에서 이 엄청난 이 업무 폭풍 속에서 뭐 자잘한 낭만이라도 찾아야 그냥 그럼요. 사람이 좀 이렇게 그래도 멘탈을 좀 부여잡고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은 루체 뉴라이너 콜트 L710F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체 콜트 이제 루체 시리즈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요 루체 시리즈는 OM 바디, 콘서트 바디, 팔러 바디 등 상대적으로 좀 연주감이 좋은 컴팩트한 바디를 모아놓은 시리즈예요. 그래서 빈티지 사양의 일렉트로닉스를 채택을 해서 실용성과 빈티지를 한꺼번에 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 콜트 시리즈들을 보면 뭐 골드 시리즈가 있고요. 코어 시리즈, 그리고 얼스 시리즈, 에 이어서 이제 또 루체 시리즈, 그리고 뭐 AS 시리즈,
뭐 SFX 시리즈, 뭐 CJ 시리즈, 제이드 시리즈, 스탠다드 시리즈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티지와 실용성의 조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체. 네, 지금 루체를 검색을 하면은 제일 위에 뜨는 게 L710F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좀 밀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아닌가. 저희가 나머지 다른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최근 라인업에는 이제 10개 정도가 포진해 있고요. 저희가 너무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썼던 루체들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루체 2021년도 제일 최근에 썼던 게 어텀 립스 2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좀 하이엔드 모델이에요. 어텀 립스 1도 있었는데 최근에 했던 어텀 립스 2는 195만 원짜리. 이거는 네 70점을 넘었죠. 스쿼드 72점. 사운드 28, 27, 가성비 13, 13 이렇게 받고 스쿼드로 최초로 해본 루체 시리즈였고요. 약간 사운드가 이게 좀 감성적인 그런 그렇죠. 가을 느낌 나는 네. 어텀이었습니까? 맞아요. 명호 씨는 일찍 찾아온 동백, 저는 가을 타는 기타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에 썼던 루체 리미티드 에디션 블랙우드 219만 원짜리 이거 좀 비쌌는데 이게 8.5, 8.5 받았습니다.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백마, 기쁜 우리 젊은 날 이렇게 해서 루체가 최근에 썼던 거 두 개는 좀 비싼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점수도 잘 나왔네요. 네네, 8.5, 8.5 가격에 비해서는 잘 나왔죠. 그 예전에 썼던 아주 싼 모델을 보자면은 그 베벨커 루체 M 베벨커 이거는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대 이 기타 8.0 8.0 밉상이지만 버릴 수 없는 친구 콜트의 역린 이렇게 제가 드렸었는데 이게 좀 라인업 자체가 아주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좀 촘촘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 데다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게 루체가 이 시리즈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뭐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라인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라인은 사실 얼스밖에 없지 그렇죠, 않나 얼스 싶어요. 루체는 뭐 그렇게까지 뭐 모든 그 하나하나의 단일 모델들이 다 가성비가 좋다고 검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필요로 하는 가격대에 맞춰서 리뷰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L710F 2022 루체 시리즈 뉴 라인업이에요. 41만 9천 원 콜트에서 정말 잘 만드는 가격대죠. 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1.5cm, 무게는 1.86kg. 두께는 100mm에 9프레트 뚤레가 72mm로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딱 잡았을 때 그냥 쏙쏙 들어오는 연주감이에요. 쉐입은 OM 컷어웨이고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에 축구판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오쿠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니컬링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호가니 넥은 이제 마호가니인데 팔라큐움 실제로는 그러니까 축구판에 아프리카 마호가니 4개 마호가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종을 디테일하게 보자면 오쿠메 팔라큐움의 다 마호가니류의 대체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너트는 제뉴인 본넛 그리고 새들도 같은 재질이고 너트 너비 45mm로 좀 넓은 편입니다. 지판 5방콜 스케일 길이는 643mm 프렛 20프렛 프리앰프는 피쉬맨의 프리시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5방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딱 보이죠. 네. 네, 여기서는 우리가 잘 만들어. 이 가격대의 콜트는 깡패예요, 사실. 잘 만들어 하는 게 딱 눈에 보이죠.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잘 만들죠. 저는 앰프가 조금 기대가 돼요. 앰프 사운드가 네. 사실 이게 지금 50만원 넘지 않잖아요. 네. 앰프가 들어가 있고 앰프 사운드만 좋다면 충분히 가성비가 가성비가 네. 엄청 좋은 그런 느낌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일단 중립으로 다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체에서 베이스 네. 살짝 주고 미들 살 조금 줄인 상태로 한번 쳐볼게요. 네. 베이스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빼고 칠까요? 네. 주급력도에
아까 그 약간 깔깔한 것들 네네네. 싹 사라지죠? 잘 잡혀요. 이번에는 거기서 중음 미들 조금씩 더 빼볼게요. 아 중음 미들이래. 베이스. 아, 네 베이스랑 미들. 잘 만져져요. 네. 아 이 40만원에서 이 사운드. 핑거 사운드로 오겠습니다. 아, 좋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데. 네, 42만 원에 지금 이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깡패. 어, 깡패예요. 아, 이 가격대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바디 소리도 좋은데 앰프 소리가 아, 맞아요. 진짜 좋아요. 방금 전에 이제 그 미들이랑 베이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딱 스트로크 들었을 때 그죠? 이게 40만 원에 이렇게 된다고? 사운드가 너무 좋네. 네. 잘 이게 이번에 나온 거죠, 이거는. 네네네. 좋네요. 뉴 라이너, 피시맨 픽업까지. 그러니까 픽업이 그냥 있어서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사운드가 그렇죠. 괜찮아요. 원래 30만 원, 40만 원대는 아 앰프에 꽂으면 소리가 난다. 어, 그러니까. 애 느낌인데. 있다 그냥 약간 그치. 이런 느낌. 이거는 잡혀요. 다 잡히고 맞아요. 심지어 소리가 좋아. 원래 그 저가형 때 그 모델들이 올려도 하이가 안 올라가고 아, 그렇죠. 듣기 싫은 노이즈만 세지고 맞아요. 줄여도 미들 막 로우가 안 잡히고 그 물 먹은 그 소리가 계속 나는데 맞아요. 이거는 처음에 꽂자마자도 괜찮았는데 잘 잡히고 와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 가격대에는 독보적이네요 진짜.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요.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42만 원짜리로 듣는 아주 고급스러운 아카스케로였어요. 네, 훌륭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그 기존에 제일 쌌던 베벨컷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그렇죠. 말이야. 한 그렇게 8점 막 이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그 가격대가 또 20만 원대에는 콜트에 또 어마어마한 가성비에 또 미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L710F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대에 아주 좋은 견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루체에서 뭐 그 저번에 썼던 뭐 어터블리프스나 블랙우드 에디션이나 이런 아예 200만 원 가까이 가게 되면 그건 이제 좋죠. 당연히 그쵸. 좋고 콜트에서 네, 그 가격대를 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컨셉트카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운드 좋은데 그만큼 가성비가 안 나와서 이제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가격은 뭐랄까 싼 편인데 안에 장착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비싼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경차에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는 풀옵이 돼 있는 느낌. 그래서 경차 풀옵션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경차 풀옵션.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딱히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막상 이제 문 열어보면은 안에 막 천장이 막 막 그런 거.
약간 얼스의 그 아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느낌이 좀 보여서 저는 얼체 이렇게 짰다. 얼척이 없네. 아이고 얼체군이가 없네. 얼척이 없어. 얼척이 없네. 얼체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식 사운드 22,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0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70점. 다 다른데 왜 또 같아? 평균 70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명음씨보다 제가 SC가 1점씩 높아요. 그리고 UD가 1점씩 낮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땅 동점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항목이 같은 항목이 없는데 같은 게 없는데 총점이 똑같아요. 네, 70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근데 중요한 건 가성비가 둘 다 17, 18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가성비는 아주 잘 나왔죠. 네. 지금 보면은 다행히 70이었는데 다행히 70점대를 맞았습니다. 맞았어. 이래도 괜히 막 69 맞고 이러면 좀 찝찝하다고. 네, 찝찝하지. 찝찝하지. 아 이게 71점이 나왔으면 딱인데 우리 성격상 710 맞춰줬어야 되는데 이거 아쉬운데 하지만 뭐 70점 턱걸이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 20만 원대 이 기타들은 아무리 막 그 유명한 명기들이라도 뭐 얼스 미니 막 이렇더라도 사실 70점 잘 못 넘거든요. 그렇죠. 60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20만 원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68점 막 67점 이렇게 나와도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근데 70점이 엄청 잘 나왔죠. 그렇죠. 지금 그 40만 원이 넘어가면서 그래도 70점의 벽을 깼습니다. 네. L710 F1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사장님의 미친 할인 쇼가 시작됩니다. 반값 이상으로 들어가는 정말 제대로 된 울트라 초대박 세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세일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